좋아하는 인치님이 오늘 아침에 피드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아들과 전쟁 중. 어제 아들에게 할 일 먼저 하고 유튜브 게임하라고 했다. 먼저 게임을 실컷 하고 먼저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그리고 할 일을 해야 덜 억울해요. 학교에서 내내 긴장하고 있었던 아이. 긴장 풀고 놀 시간을 먼저 줘보세요. 아이가 씩 웃을 거예요. 방과 후 두 시간은 실컷 놀게 해주세요. 게임을 먼저 하면 누구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임을 실컷 하고 나면 공부를 기꺼이 할 마음이 비로소 생겨요.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게 해야 공부가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나 봐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핸드폰 시간을 하루에 4시간 반으로 설정해놨는데 그게 막히니까 안 자고 12시 넘어서 버티다가 12시 넘어서 설정이 풀리니까 이제 그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랴부랴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을 핸드폰 잠금으로 설정했다. 네 잘못이 아니라 핸드폰을 준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얘기했으나 억울하고 분노에 찬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 전쟁에서 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잠그는 거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제 넘는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의 분노가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넷플릭스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광이야.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정주행하다 보면 살림이고 뭐고 막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을 우리 남편이 알았어. 남편이 너 안 되겠다. 하루 4시간만 딱 유튜브 볼 수 있도록 내 설정하겠어. 혹은 넷플릭스 볼 수 있도록 설정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나면 이게 잠겨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그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이게 다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분노는 너무나 지극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날마다 반복된다는 건 되게 끔찍한 지옥 같은 경험인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이걸 좀 빨리 감지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둘째가 성질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희 아이는 눈이 뒤집혀서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래서 그때서야 이제 제가 방법을 찾겠죠.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선을 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던 게 제가 빨리 감지를 했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풀었거든요. 저도 설정을 했다는 뜻이죠. 5학년 때 똑같아요. 5학년 때 저도 이런 시간 설정을 해놓고 시간 지나면 못하게 하니까 애가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깨달은 바가 많아서 엄마가 실수했고 너무 잘못했고 그런데 네가 핸드폰 사용을 이렇게 절제를 못하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대화를 설득력 있게 했던 게 아니라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대화로 설득이 돼도 이게 몸으로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물리적인 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이는 항상 생활 실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뭐 읽은 책, 했던 신문 스크랩, 뭐 읽었던 뭐 영어 원서 집중 듣기 한 거, 뭐 이런 것들 제목 적는 그런 뭐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연습한 시간 뭐 이런 걸 적는 생활 실천표가 있었어요. 그 실천표에 칸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근데 이 칸은 조금 넓은 칸이에요. 게임을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을 적는 게임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게임을 할 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아이가 스스로 적도록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적게 하면 제가 사실 이거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아이가 게임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적으면 놀래요. 왜 놀래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게임에 썼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한 시간 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적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양심이 있어서 2시간, 3시간 연달아서 그렇게 게임하지는 않더라고. 적어도 마지노선을 한 시간 반으로 잡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잔소리를 하면 하나도 안 먹혀요. 오히려 분노만 쌓이죠. 왜 그렇잖아요.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하는 잔소리마다 다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 그 잔소리 귀담아 듣고 아 역시 어머님은 살림의 여왕이야. 어쩜 그렇게 조목조목 맞는 말씀만 하시지? 이런 며느리 없잖아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느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어른으로 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핸드폰 스크린을 몇 시간을 보는지 그리고 그 핸드폰 스크린 중에 유튜브 본 시간은 몇 퍼센트인지 카톡 한 시간은 몇 퍼센트인지 게임 한 시간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걸 아이가 확인하면 돼요.
엄마가 미리 확인하고, 야 봐봐 너 이렇게 게임 많이 하잖아, 이 잔소리 이런 거 아니고요. 엄마는 우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이 그냥 입을 다물고 같이 스크린 타임을 살펴볼 수는 있죠. 어우 그러네. 조금 많이 봤네.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른 엄마들 같으면 쥐잡듯 혼낼 상황인데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걸 보면 애가 이 양심이 막 아파요. 아,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한테 억울함이나 분노를 심어주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고수 엄마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생각해도 너무 게임 많이 했는데 엄마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네? 요런 느낌 주는 게 정말 고수 엄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께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로 풀기엔 이미 너무 핸드폰을 하는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화 그리고 말, 논리로는 사람이 설득은 당할 수 있어도 몸이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한 시간과 끝 시간을 적는 것,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이가 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지금까지 네 핸드폰 시간 설정해놓고 그 시간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우선 엄마의 잘못을 인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아이가 되게 감동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네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네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걸 방치하는 것도 엄마의 도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네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체크를 하다 보면 애들이 알아요. 자기가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걸. 네가 만약에 나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컨트롤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2시간 벌써 지났네? 라는 말을 엄마가 해준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까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한번 한 달 동안은 네 스스로 게임 한 시간, 유튜브 한 시간을 적어서 컨트롤이 되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시간을 설정하는 것 대신 네가 핸드폰에 쓴 시간을 기록하는 걸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대화 속에서 아이는 상처받지 않고 정말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달을 해보시고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기치 못했던 다른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우리 한번 같이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이나 게임 때문에 아이랑 씨름하는 거 제가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못하면 오히려 바보가 돼요. 그 책을 보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괴물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엄마는 안 될 거예요. 게임이 필요하기도 해요. 다만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아이마다 다르고, 게임을 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얼마나 양질의 시간으로 채워넣느냐가 오히려 더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틈나는 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게임이나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성공했던 경험이나 혹은 뭐 실패했던 경험도 괜찮고 있으면은 같이 얘기 나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